여정연의 비행훈련 실리콘밸리 산호세에서 모펫 페더 에어필드까지 5분간 비행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연입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수도라고 불리는 산호세에서 모펫 페더 에어필드까지 비용해 보겠습니다. 비행시간은 대략 5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먼저 산호세 국제공항에서 30번 R 할줄을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출력은 거의 최대를 올렸고요. 밑에 빠삐 신호기계가 보입니다. 일단 공항이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륙거리를, 착륙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일단 관제사의 지시 없이 저 30번 L 할줄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겠지만은 뭐 저 일단은 이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산호세 공항을 이륙해서 바로 산타클라라 카운티 쪽으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만 진행하면은 저 앞에 산타클라라 센트럴 공원이 보입니다. 아, 그리고 대략 그 로렌스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보이면은 거기서 기술을 북서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렌스 하이웨이 근처까지 왔는데요. 여기서 북서쪽으로 기술을 돌려 그 모펫 에어필드 쪽을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펫 에어필드는 군용 군수송기를 정비할 수 있는 경납구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육안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지금 오른쪽 중간쯤에 모펫 그 페더러 에어필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펫 페더럴 에어필드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하이웨이 101 101번 고속도로와 그리고 237번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본사가 있는 마운턴 뷰 근처에 있습니다. 네, 지금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서 엔진 출력을 많이 줄였고요. 고도를 최대한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곳은 멀리 있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이고요. 인근에는 왼쪽으로 좀 더 지나가면은 페이스북 본사가 있습니다. 인근에는 구글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제가 고도를 너무 많이 낮춘 것 같은데요. 약간 기술을 더 높이고 출력을 조금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밑에 237번 고속도로가 지나갔고요. 네, 지금 101번 고속도로가 밑에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각도가 좋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한번 착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펫 페더럴 에어필드 32번 R 할줄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출력을 상당히 줄였고요. 예, 브레이크도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합줄에 한 3분의 2 지점쯤에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모펫 그 페더럴 에어페이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활주로가 왼쪽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착륙에 편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정현의 비행훈련이었습니다. 비행훈련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